자, what's the sixth? 두 번째 날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내용 우리말 해석으로 순서 쭉 기억하고 그걸 통문장으로 하고 뭐 그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들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 the morning으로 문장을 시작합니다. 오전과 오후 뭘 했는지. 그러니까 이날은 뭐총 얘가 이제 3일 동안 갔으면 2박 3일 간 거고. 2박 3일이면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있을 텐데, 첫째 날은 출발은 집이었겠죠. 인더 모닝에는 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스톤헨지에 가갖고 스톤헨지 보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뭐 이거 뭘 위해서 만든 걸까? 거대한 돌들 뭘 위해 존재했던 걸까? 그 다음에 그 거대한 휴즈, 도즈 스톤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이런 뭐 궁금증이라든지, 뭐그 다음에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선 뭐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뭐 이런 문장도 있었고요. 스톤헨지가 5일이었고요. 6일은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이겠죠. 6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일 테니까 카츠워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날씨가 좋아서 산책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오케이, 그래서 we walked around the Cotswolds가 첫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 the afternoon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는 in the morning이었고 이번에는 in the afternoon 이렇게 나오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인칭 주어가 나옵니다. 이시 골고루 다 나와요. 뭐 인칭 대명사 it도 나오고요. 뭐 that이나 this로 바꿔 쓸수 있는 it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주어도 나왔고 지금처럼 이렇게 비인칭 주어도 나옵니다. 오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원인과 결과가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at our B&B에 있는 실내에서 머물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B&B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여기서. B&B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그세 번째 문장은 B&B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 있습니다. B&B는 popular place인데 뭐 하기 위한, to stay in England 하기 위한 형용사적 문법이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B에, 그러니까 15, 16번은 B&B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영국에서 머물고 싶을 때는 B&B에 가면 사람들이 뭐 많이 찾는 숙소라는 거알수 있고, 그 다음에 느낌은 뭐보다는, 호텔보다는 여기서 뭐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feel like라는 수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it이 또 나오는데 여기에 it 있고 여기도 it 있었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번에는 얘는 더 B&B를 잡아왔기 때문에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는 it이었어요. That feels, the B&B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그래서 호텔이라기보다는 뭐와 더 같은 집과 더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든다. 자, 근데 이제 실내에 머무기로 하니까 이제 다음 17번 문장에 the owner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시작하는 말 the owner였어요. The owner가 invited us for afternoon tea. 오후에,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영국의 하나의 풍습이라고 볼수 있죠. 오후에 티타임 가지는 거. 뭐좀 여유로운 한국 사람들과 달리 빨리빨리 이런 거 없이 오후에 좀 여유로운 시간을 잠깐 가집니다. The owner invited us. 뭐 전치사 for 썼고요. 왜 초대했니? Afternoon tea를 위해서 초대했다. 초대했으니까 음식을 차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the dining table로 시작하고요. 가득 채워져 있었는데 뭐 쿠키, 케이크, 빵, 치즈. 뭐 이걸 통해서 이제 afternoon tea에 애프터눈 티라고 해서 티만 먹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쿠키랑 케이크, 빵, 그리고 치즈 같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 음식들이 맛있다는 것이 맛있었다는 걸 욕을 통해 알수 있는 거죠. While I was busy eating, 내가 먹느라고 바빴던 동안,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아름다운 컵과 플레이트에 대해서 뭐 하고 계신 중이었다, 감탄하고 계신 중이었다. 뭐 여기 몇 가지 중요한 것도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BBD doing과 뭐뭐 하는 동안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엄마는 뭐 admire 같은 이런 것도 나옵니다. admire 뭐 존경하다, 감탄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과거 진행형으로 감탄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하려면 요렇게 과거 진행형 요런 형태로 표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번 문장이 여러모로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모로 중요한 이유는 이게 지금 3과에 나오는데 4과 주요 문법이 so that 구문이야. so that 구문.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그래서 이 표현을 so that 구문으로 표현하는 것도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꼭 알아두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번 문장 같은 경우엔 뭐 그동안 출제됐던 어떤 히스토리, 뭐 작년이나 재작년 그 이전까지 제가 계속 학생들 가르치면서 이 문장은 반드시 출제됐고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뭐 제 기억에 남는 유형은 이 문장과 같은 뜻인 걸 모두 고르라라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문장과 다른 뜻인 것을 골라라는 이런 문장도 있어요. 이 문장과 다른 뜻인 것을 골라라는 말은 이 문장과 같은 뜻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인 거죠. 다시 한번 더 짚어보겠는데요. 뭐 제일 먼저 얘기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so를 쓸 수도 있고요. I ate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나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나는 저녁 식사로서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다. 이 표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과 문법에서 나오는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because를 쓰는 방법은 because I ate very much 하든지 뭐 too much 해도 상관없겠고요. because 여기에 because를 썼다면 여긴 so는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because I ate too much I couldn't eat anything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과의 so that 구문을 배우면서 뭐를 같이 배우게 되느냐 하면은 to 용법이랑 enough to do 용법도 또 배우게 된다 했어.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과식한 게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부정적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I ate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dinner도 같은 표현이 된다 했어. I ate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dinner 투투 용법도 가능하다는 거. I ate too much. 내가 너무 많이 먹었어. I ate too much. 여기 too가 들어갔으니까 I ate too much라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겠죠. 부정적 표정이죠. 그래서 to eat anything for dinner 했다 못했다? 못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I ate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dinner. 이것도 같은 표현이고 뭐 또 같은 표현은 뭐 여기도 또 같은 표현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뭐를 이용하는 거냐 not하고 any를 합쳐갖고 I ate too much so I could eat nothing for dinner 이것도 또 같은 문장이고요. 같은 문장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좀 많기 때문에 20번 문장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장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19번 다음에 20번이 나오는 걸 기억해내려면 먹느라 바빴대죠. 그렇죠. 먹느라 바빴다. 바쁘게 먹었으니까 당연히 소식했겠다. 과식했겠다. 과식했겠죠. 그렇습니까? 저녁 식사로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서 뭐 루시는 저녁 때 아무것도 저녁 식사를 걸렀다. 이런 거 팩트입니까? F입니까? 이런 것도 문제 될 수 있겠죠. T죠. T. 그렇습니까? After는 T에 뭐를 많이 먹었다. 쿠키나 브레드나 치즈나 이런 것들 많이 먹었겠죠. 그래서 저녁 식사는 걸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각 일기 끝마다 그리고 참 이게 6일날 일기죠. 6일날 일기에 얘가 이제 일기 얘 일기의 특징은 일기장에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놓는 거죠. 6일날 일기 속에 그려져 있는 건 뭐겠다 뭐가 인상 깊었다 그렇죠. 요게 인상 깊었던 거죠. 요거 그렇죠. 요게 그려져 있었겠죠. 전날인 5일날 일기장의 그림 속에는 뭐 스톤헨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겠죠. 돌 모양 그런 것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루시스 드로잉 팁에서 얘기하는 건 가주어 진주어 구문 이거의 주용법도 나옵니다. 괜찮아요 뭐 좋습니다 이 말이죠. It is okay 뭐 하는 것이요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어디다가 in your diary in your journal 일기장에다가 일상용품 그 like를 써서 여기에 이제 일상용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일상용품의 예를 들고 싶은 거죠. 여기 일상용 뭐와 같은 일상용품들 하면 되니까 거기에다가 들어갈 말은 이런 거 비워놓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전치사 비워놓고 시험 문제 많이 만나봤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니. 그래서 컵과 접시와 같은 일상용품들 그리는 것 괜찮다 하려니까 여기는 전치사 like가 들어가야 되겠죠. like 어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like가 좋아하다 일 때 반대말은 싫어하다인데 뭡니까? dislike죠. 근데 like가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뭐뭐와는 다른 이란 뜻이고 뭐뭐와는 다른 이란 단어는 뭡니까? alike죠. 뭐뭐와는 다른 뭐뭐 같은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오거스트 8th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In the morning, we walked around the cotswold 였어.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it으로 시작했어. 특징이 그 it은 날씨를 얘기하고 싶었대. 그래서 it started to rain. 언제? In the afternoon. 이게 원인이죠. 그럼 그 뒤에 결과를 붙이려면 중간에는 접속사 So we decided 했죠. We decided what? To stay indoors. Where? At our B&B. 맞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B&B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과의 주요 문법, 투부정사, 형용사, 주요 문법 사용해서 A B&B is a popular place는 place인데 어떤 To stay in England. 그 다음 문장도 B&B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B&B feels more like a home. 뭐보다는 than a hotel. 근데 B&B 대신에 it을 쓰죠.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이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ON 다시 과거 시제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방금 했던 두 문장은 다 현재 시제죠. B&B is a popular place. It feels more like. 왜냐하면 B&B에 대한 팩트를 전달해야 되니까 그 두 문장은 현재 시제였어. 그 다음 문장 다시 과거 시제입니다. 시작은 D-ONER로 시작했죠. D-ONER가 뭐 했어요? Invited 했죠. Whom? Us? Why? For afternoon tea? When? Today.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의 시작은 afternoon tea에 갔으니까 뭐가 이렇게 있겠죠.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뭐였어? Cake, cheese, 뭐 쿠키스부터 시작해. 뭐 하여튼 그런 것들 끝에 치즈 먹을거리들.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은 음식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문장은 while로 시작하죠. 그래서 what I was busy eating 이었죠. 내가 먹느라 바빴던 동안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였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은 while I was busy eating 때문에 원인과 결과죠. I ate 어찌머찌 too much.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기억나십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이제 루시스 드로잉 팁스 나오고 뭐 It is okay.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일상용품들이 뭐였더라? Everyday object. 됐습니까? 뭐와 같은 하니까 전체 다 like 붙였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진작 좀 열어놓을걸. 그래서 만나 미리 쉬로 돌아댕기지 말고 미리 좀 열어놓긴 하지, 그치? 선생이란 작자가 빠져가지고 이것도 열어놓자. 두두두 2학년 3과 본문 심화 열어놓고 너도 준비하고 있고 어디냐 5일인가? 여기구나. 오케이, 던전이 가고 슬라이드 샤샤샤샤샤. 오케이, 클래스 카드 이거 이 사이트 만들 때 초창기 때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만들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상하고 짜증나는 사이트가 만들어졌어요. 됐습니까? 날짜는 August 6th죠. 시작은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뭐였더라? August 6th. 그렇죠. 그래서 언제? In the morning. 누가다? We walked the where? Around the Cotswolds. 됐습니까? 뭐뭐 주변에 할 때 전치사 around죠, 이 자리는. 오케이, 다음 문장은 시작이 이거의 주요 문법은 아니지만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바로 어떤 단어로 시작한다? 날씨를 얘기하는 it으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비인칭 주어. 시작했다. 뭐 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비 내리는 것을. 언제? 오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 It started to rain when? In the afternoon. 원인과 결과? So we decided what? To stay inside. Indoors 미안. At our B&B.
됐습니까? 여기서 뭐 다뤘던 거 뭐 바꿨을 수 없다, 아무 뜻도 없다, 가주어 진주어 아니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진주어, 이걸 가주어, 일단 이런 헛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얘는 raining으로 바꿨을 수 있다. 얘 성격이 like처럼 목적어로서 to 부정사도 되고 동명사도 되기 때문에 warning과 결과고요. 그 다음에 뭐 decide, 얘는 이제 얘는 to rain도 되고 raining도 되지만 얘는 staying이 안 된다 그랬어. decide는 want처럼 to 부정사만을 목적어로 가진다. 여기 s 빼먹으면 틀린 거라 했습니다. 스펠링 주의. 자, bnb 나왔어요. 됐습니까? bnb에 대해서 얘기, 이거의 주요 문법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BNB is a popular place to stay in England. 됐습니까? 투부정사 형용사 영어법. 됐습니까? popular도 place 꾸며, to stay in England도 얘 꾸며. 얘도 다른 형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아까 decide to stay 할 때 to stay 밖에 안 되듯이 얘도 to stay 밖에 안 돼요. 됐습니까? decide 뒤에 to stay 밖에 안 되는 이유는 decide가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만을 가지기 때문이고, 여기에 to stay 밖에 안 되는 거는 얘가 하는 일이 place를 꾸며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을 라는 임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이 형태 외에는 가능한 게 없다. 됐습니까? 참고로 이제 말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때 뭐 위에 언니나 뭐 오빠 있습니까? 있어요?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1학년이에요? 그러면은 뭐 대충 뭐 혹시 뭐 언니 모의고사 치는 거 이렇게 구경하고 하는 일은 절대 안 해봤죠. 오케이. 마찬가지고 그래도 위에가 있네. 자, 뭐 위에 없는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충 고등학교 때는 뭐가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단 단어는 무지하게 많이 알아야 된다. 단어는 마치 공기하고 똑같다. 단어의 양이 지금하고 완전 달라진다. 두 번째 달라지는 거, 해석된 걸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것들이 나온다. 국어적인 능력이 그래서 매우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라지는 거, 문법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별로 안 나온다. 이제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아, 나 뭐 90점 위 이상이 될 거냐, 90점 밑으로 80점대가 될 거냐를 결정하는 건 거의 문법 문제를 몇 개 맞느냐에 따라서 90점 이상의 점수를 유지하느냐, 문법 문제를 몇 개 틀리냐에 따라서 80점대로 떨어지느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건 문법이야. 그리고 중학교 때 문법을 완성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는 문법을 직접 묻는 문제는 별로 안 나옵니다. 뭐 학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몇 문제 많이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직접 묻는 거는 몇 문제 나온다고? 한 문제 나온다고요. 19번 정도에서 19번에 20몇 번 되겠다. 하여튼 문법을 직접 묻는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문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문법 여전히 중요합니다. 문법을 잘못 알았다가 해석이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문법을 직접 묻는 건 별로 안 나오는데,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뭐 문법 문제도 유형이 있겠죠. 뭐 생략을 묻는다든지 관계사를 묻는다든지 관계부사를 묻는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적합하냐를 묻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왜 stay가 to stay가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왜 이 자리에는 to rain도 되고 왜 raining도 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다 각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중학교 때.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도 시제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시제는 현재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BNB에 대한 느낌을 얘기하는 겁니다. feel like라는 수어가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보다는 뭐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든다. 호텔보다는 집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든다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feel like 같은 수어도 있지만 it이 또 나와. 근데 이번에는 인칭 대명사라서 됐습니까?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it이야. 그러니까 종류가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가주어도 아니고 얘는 여러분들 제일 처음 만난 뭔가를 앞만 길어봤자 해서 간단하게 만든 인칭 대명사 it이라는 거. 준비됐죠? 그래서 it feels more like a home than a hotel. The B&B feels fact 현재 시제 챙기시고요. feel like인데 more 넣어서 더 많이, more가 나왔으니까 than이 나올만하다 했죠. It feels more like a home. 더 집 같은 느낌이 든다. 호텔보다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이어가면 시작은 B&B 주인 나오죠. 주인이 뭐 했어요? 초대했죠. 누굴 초대했어요? 우리를 초대했죠. 왜 초대했어요? Afternoon tea. 오늘.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The owner invited us. Why? For afternoon tea. When? Today. 됐습니까? 일기장에 today라도 현재 시제가 아니고 과거 써야 되겠죠. 전치사 for 뭐 살짝 챙겨주시고요. 오케이. 초대했으니까 음식 차려놔야지. 그래서 다음 문장의 시작은 the dining table이고 뭐 채워져 있었다 이걸로 해줘. The dining table 그 다음에 주요 수고 was full of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얘만 셀 수 있고 나머지는 셀 수 없었네요.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음식 뭐가 차려져 있는지. 자, 그래서 막 차려놨으니까 이제 다음 문장의 시작은 내가 먹느라 바쁜 동안 엄마는 뭘 보고 아이고 멋지네요 예쁘네요 하고 있었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뭐? 시작은 접속사 While I was busy eating 그 다음에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plates 됐습니까? BBG doing 중요한 거 하나 it의 형태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why에 뭐뭐 하는 동안 그 다음에 admire의 형태도 과거 진행형 만들려니까 admire의 형태도 ing 붙인 거밖에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먹느라 바빴으니까 다음은 원인과 결과죠. 뭐 한 것이 원인이 돼서 너무 많이 먹은 게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나는 뭐로서 저녁 식사로서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문장이죠. 그래서 I ate too much so I couldn't eat anything 저녁 식사로서 for dinner 됐습니까? 전치사 for 챙기시고 I ate too much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eat 뭐 투투용법도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Lucy's drawing tips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Lucy's drawing tips에 다시 한번 이거의 주요문법이 나오죠. 가주어 진주어구문 괜찮다 뭐가 괜찮은데요 그리는 거 뭐 그리는 거 일상용품 못 같은 이런 거 같은 어디다가 너의 일기장에다가 너 괜찮아요 오케이 뭐가 괜찮은데 to draw everyday objects 예를 듭니다 like cups and plates 어디다가 in your journal 됐습니까? 얘는 다시 한번 대수로 바꿔 쓸 수 없는 녀석이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심화 펼쳐 주시고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날 일기? August 6th죠. 오케이 그래서 언제 in the morning 누가다? We가 walked다 어디? Round the courtyard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응? 아 이거 했어? 다 했어요? 야 이거 심화까지 다 했다고? 보자. 그 앱. 애프터눈 티. 아 잘랐구나 이때. 오케이 디오너부터 가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헤이 전번에 원드라이브 고장 나는 바람에 내가 좀. 여기서부터 그래서 이제 뭐 B&B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뭐 더 호텔보다는 집 같은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누가다 The owner가 invited 했죠 누구를 us를 왜
for afternoon tea to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dining table was full of cookies, cake, bread and cheese고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있죠. The dining table was filled with 이렇게 가도 되죠. 자, 이렇게 표시하는 건 이렇게 가면 된다는 얘기고요. 동그라미끼리 가고 was full of, was filled with 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먹느라 바빴었던 동안 가볼까요? 내가 바보 먹느라 바빴었던 동안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the 어떤 cups and plates? Beautiful cups and plates. While I was busy eating Mom was admiring the beautiful cups and teas. Multi 되는 건 없죠. For 가지고 동안 하고 싶으면 for 3 days 같은 형태고요. During 가지고 동안 만들고 싶으면 during the afternoon tea 이렇게 해야 되겠죠. During을 쓸 수도 있겠네요. During 뒤에 뭐가 있다면 during the afternoon tea 였으면 during이 가능하죠. During the afternoon tea, mom was admiring 이렇게는 가능할 텐데 뒤에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내가 필요한 건 for나 during 같은 전치사가 아니고 주어 동사를 가질 수 있는 접속사가 필요하죠. BBT doing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I ate too much, so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디너를 비워놓은 건 내용 파악. 저녁 식사로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하고 같은 거 문장 최소한 세 개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해서 최소한이야. 최소한. 오케이. 그래서 뭐? 자, 일단 뭐 기억나는 거 뭐가 있나요?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가 있죠. I ate so much that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그 다음에 because로 시작하는 문장. Because I ate too much 쉼표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뭐 다 계속 쓸 필요 없고요. 반복된 건 점 땡땡 하세요. Because I ate too much, I couldn't eat anything for dinner.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고급 버전으로 가면 I ate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투투용법도 가능하죠. I ate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dinner. 너무 많이 먹었어. To eat anything for dinner 하기에는 저녁 식사로 뭔가 먹기에는 I ate too much to eat anything for dinner.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너무 작나 크기가? 됐습니까? 계속 가도 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루시스 드로잉 팁스. 아 얘 진짜 짜증나 죽겠네. 갑자기 멈춰버려. 오 짜증나. MS 워드 거지 같네.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Lucy's Drawing Tips에서 It is okay to draw 무슨 object? 그렇죠. Everyday object
그다음 뭐 전치사 뭐 같은 like, cups and plates 어디다가 in your journal. 예. It's okay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tes in your journal. 오케이. 멀티 되는 거 it하고 that 둘 다 되지 않고요. It is alright 가능하겠죠. 오케이. alright 같은 뜻이고. It is right 하면 그게 옳다란 뜻이니까 얘는 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draw의 다른 형태 가능한 거 to draw 말고 하나 더 있죠. It is okay drawing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글이 는 것이란 의미를 전달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투부정, 지금 이제 이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이 주어 역할하고 있으면 주어나 보어 역할하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은 동명사로 바꿨어도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It is okay drawing every day. 그 다음에 everyday object가 되면 everyday things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it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이번에는 가주어다. 비인칭 주어 날씨 얘기하거나 거리 얘기하거나 요일 얘기하거나 시간 얘기하는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뭐 대신 온 인칭 대명사도 아니고요. 가짜 주어다. 진짜 주어 to draw 부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시 교재로 돌아가 주시고요. 형광펜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2박 3일에서. 그래서 뭐 첫날은 출발이 집이었고 둘째 날은 계속 하루종일 여행이었고 셋째 날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여기에는 이제 베케이션 중이고 마지막에 이제 끝에는 집에 이렇게 도착하는 부분으로 마무리 되겠죠. 마지막 날이니까. 자 일단 2박 3일에서 오거스트 7th고요 22번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Our last stop was Oxford. 우리들의 마지막 뭐 스탑은 뭐 도착한 곳, 마지막 가볼 곳은 옥스퍼드였다라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스퍼드에 왔으니까 뭐 옥스퍼드에서 뭐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인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죠. 22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e first visited Christ Church College. Christ Church College. 오케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Christ Church College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24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뭐 여러분들 뭐 해리포터 영화 본 기억이 있으면 거기 보면 뭐 애들 다 같이 이제 처음에 뭐 호그와트에 도착해 갖고 다 같이 식사하거나 뭐 모여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뭐 1편에 제일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양초들이 공중에 막 공중에 둥둥 떠 있고 넓은 홀에 애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 나오는데 그게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에서 찍은 장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4번 문제 뭐 22번 23번은 특별히 뭐 얘기할 만한 건 없고요. 뭐 비짓이니까 만약에 비짓 대신에 W로 시작하는 그 녀석을 썼다면 조금 달라진다는 건 뭐 많이 얘기했던 거죠. 그 다음에 24번 문장에서는 i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has become 이라는 시제가 사용된 이유 has become 이 올 수 있게 만든 뭔가가 보이죠. 저 뒤쪽에 보면 그 다음에 has become이 현재 완료니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적용법인지 재미없게 밑에 써 있는데 계속 적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저 뒤에 보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world famous place to visit 이거의 주요 문법 또 나오고 있습니다. to visit 그 다음에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뭐 since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appear 나왔습니다. 뭐 반대말 이런 거 단어 할 때 살펴봤었고요. 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25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n the movies Harry and everyone else eat dinner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뭐
영화 속에서 해리와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한다는 얘기죠. 시제가 무슨 시제인지가 보이죠. 어디에서? 복도에서, 아, 홀에서, 아, 강당이 낫겠네. 뭐, 홀. Hall of Christchurch. Christchurch의 홀에서. 오케이.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어 보입니다. 전치사 뭐, at the hall of. 뭐의 뭐에서. Christchurch의 홀에서 하려니까 뭐, 전치사 요 정도 챙겨주시면 뭐, in the movie 뭐, 이런 것도 보이고요. 전치사 몇 개 보이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토막이라고 일단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22번 문장 혼자 딱 나오고 그 다음에 23, 24, 25가 연관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23, 24, 25가 전부 다 Christ Church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We first visited Christ Church College.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movies. In the movies, Harry and everyone else sit dinner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소가 나와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른 장소는 어딘지는 안 나오네. 하여튼 다른 행위가 보입니다. 26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e also saw portraits of famous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그렇죠. 그래서 뭐 일단 뭐 중요한 거 많이 보이죠. 됐습니까? 일단 portrait라는 단어는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who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raduate는 뭐를 필요로 한다, 뭐뭐를 졸업하다 할 때, 그러니까 전치사 빈칸 문제에 대한 얘기, graduate from, 통째로 그냥 익혀두라 했죠. 오케이, 예, 들어오십시오. 예, 들어오십시오. 깨진 말고 떨어뜨려서 가방 안에 넣어놓든지. We also saw, also를 넣어서 됐습니까? 다른 어떤 뭔가를 했다라는 거 also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also를 떴으니 also는 이제 뭔가를 이렇게 뭐 A 했고요, B 했고요, C 했고요 이럴 때 also 같은 거 넣어주면 좋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27 넘어갑시다. 27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I 들어오십시오. I walked to the famous olive tree and touched it.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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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들어오십시오. 아, 네. 오케이. 네, 여기는 어디 칠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웬에 대한 얘기 우리 뭐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잇에 대한 얘기. 뭐 밑에 재미없게 나와 있는데요. Famous olive tree and touched it. 그다음에 28번 어디에 칠할 것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는 뭐 이제 뭐 평이하게 가네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별로 안 보입니다. 28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28번 읽어보겠습니다.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이 문장 읽어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서양 사람들도 뭐를 믿는구나. 미신을 믿는구나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서양 사람들은 미신 같은 거 별로 안 믿을 줄 알았더니 뭐 우리도 뭐 제주도 가면 제주도 가서 돌 하루 밤 코를 만지면은 뭐 어쩌고 저쩐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뭐 아들을 낳는다더라 뭐 이런 거 좀 비슷한 게 있나 봐요. 오케이. 여기서는 뭐 because 나왔네? 그렇습니까? because 플러스 주어 동사 이건 뭔 소리일까? 그 다음에 get into. 아 재미없어 밑에 다 써놨어 짜증나. 미신 같은 게 있다. superstition 같은 게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9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시작. Then my brother said to me with a smile,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됐습니까? 뭐 then의 세 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리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 전치사 빈칸 문제 예상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할 때 with a smile 이런 표현이죠. 오케이, 나의 브라더가 나에게 말했다. 어떻게 with a smile 미소를 지으면서 I can't wait to see. 자 이거 기대 표현이라고 단어 할 때 썼습니다. 어휘할 때 I can't wait to see. 나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빨리 보고 싶어서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냥 단순히 get into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다. World famous people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뭐 이런 기대 표현인 거죠. 됐습니까? famous people who graduate from the college 했는 사람들의 포트레이트만 있으니까 너도 famous한 people who graduate from the college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농담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Lucy is drawing tips 입니다. 30분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create your own avatar. 됐습니까? 뭐 너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31번 문장 Your drawing a journal will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너의 그림 일기가 뭐하게 될 거다?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1번 문장에 몇 가지 짚을 게 있죠. 뭐 much에 대한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interesting interested 하면 안 되겠죠. 형태 interest가 interesting의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interested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 오케이. 비교니까 이거 비교니까 뒤에 뭐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오케이.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왜 통째로 해놨지? 그래서 마지막 날 간 곳이 어디라는 거죠. 됐습니까? 옥스퍼드 갔고요. 그 다음에 We first visited Christchurch College인데 We first went 를 썼다면 We first went to Christchurch College 해야 된단 말이죠. Visit은 명사를 목적으로서 바로 가질 수 있는 타동사입니다. 하지만 go는 명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고 자동사이기 때문에 어떤 명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다면 전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visit은 enter 같단 말이죠. visit은 enter 같고 그 다음에 is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죠. 다시 한번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이 it 이전에 등장했던 뭔가를 앞만 길어봤자 했단 얘기고 당연히 is은 Christchurch College를 잡아온 거죠. 그래서 그것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죠. Christchurch College 그것은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 왔다. 뭐 현재 완료로 해놨죠. 자, 그래서 has become 요거 꼭 이 형태인 거 become의 형태가 여기는 has become이라는 현재 완료를 해야 되고 그 이유는 자 여기에 has become이 되어야만 하는 거를 어느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since 여기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Christchurch College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는 장소인데 뭐하기 위한 방문하기 위한 방문해볼 만한 세계적인 유명한 장소가 되어 왔는데
그것이 뭐한 이후로? 이것이 해리포터 영화에 등장한 이후로. 자, since부터 시작해서 저 movies까지 끝부분, 마지막 부분.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얼마나 오랫동안 했더니 그것이 해리포터 영화에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얘가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무슨 적용법이다? 계속 적용법이 되는 거죠. 내가 3일 동안 계속 뭐뭐 해왔다. I have 뭐 3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어. 그러면 it has rained for 3 days. for 3 days도 똑같이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since를 사용해서 how long에 대한 대답을 만들 수 있고, 조심해야 될 건 여기에는 has become 와야 되겠죠. since 뒤에는 무슨 시제가 반드시 와야 된다? 반드시 과거 시제가 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since it appeared. 그것이 등장했었다인데 since를 붙여서. 그러니까 it appeared는 요런 느낌이야. 그것이 등장했었다. 여기에다 since 대신에 만약에 when이 오면 when it appeared 하면 그것이 등장했을 때고, 계속해서 느낌은 이런 느낌이죠. 그쵸? 근데 when 대신에 뭐가 들어가니까 since가 들어가니까 어떤 느낌으로 바뀌었다? 이런 느낌으로 그것이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래서 appear의 형태도 appeared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since 뒷부분은 그것이 등장했었다, 과거에 등장했었다인데 since 때문에 그것이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가 됐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의 시제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느낌의 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얘 때문에 얘가 무슨 적용법이 되고 있다? 계속 적용법이 되고 있다. 계속해서 it은 똑같은, 얘랑 똑같은 녀석이죠. Christchurch College appeared since Christchurch College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대신 왔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도 that으로 바꿨을 수 있다. Since tha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Since Christchurch College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그 다음에 뭐 살포시 투부정사 형용사용법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장소인데 뭐 할 만한 장소, 방문해 볼 만한 장소. 그래서 아까 전에 B&B도 마찬가지, a B&B is a popular place to stay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popular가 place 꾸며주고 있었죠. 이번에는 world famous라는 형용사도 place, 마치 아까 전에 popular처럼 앞에서 꾸며주고 있고요. to visit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인데 길어졌으니까 뒤로 갔고요. 신스 자리에 when 같은 게 오면 안 된다는 것도 종종 출제됩니다. when it appeared 하면, 여기에 when it appeared 하면 누가 이상, 얘가 당황합니다. 얘가 됐습니까? 내가 올 수 없는 상황인데 when it appeared는 그냥 쿡이죠. 그게 등장했었을 때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 when이 오면 여기도 과거시제로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 when이 아니고 since이기 때문에 그것이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가 됐으니까 느낌이 요런 느낌이 되었고, 요런 느낌이 덩어리적 느낌이 됐으니까 덩어리적 시제를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ppear, 반대말은 disappear 이런 거 아시죠? 나타나다, 등장하다, appear, 사라지다, disappear. 오케이. 그 다음에 모를까봐 뭐 Christchurch College가 영화에 등장했다고? 도대체 어느 장면에 나온 거야?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넣어놨습니다. In the movies. 그래서 영화 속에서 하려니까 전체 in 쓰는 거 당연하고요. Harry Potter and anyone else eat dinner. 영화 속에서는 얘네가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되면 저녁 식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무슨 시제가 오른 게 맞다? 현재 시제가 오른 게 맞죠. 그 다음에 전치사. Christchurch의 홀에서 하려니까 at the hall of Christchurch 됐습니까? 여기는 at, 여기는 of. 뭐 전치사 챙겨주시고요. 어디 어디에서 할 때 at 많이 쓰죠. at the bus stop, 그 버스 정류장에서, at the hall, 홀에서 뭐뭐의 라고 하려니까 of를 붙이고 있습니다. Christchurch의 홀에서. 오케이. 여기까지가 고녀석이었고요.
잘라갈까요? 이거 한꺼번에 다 하기엔 조금 뇌에, 머리에 무리가 오겠다. 자,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날 간 곳이 our last stop. 여기 stop은 명사로 사용됐죠. 마지막 종착역, 뭐 마지막 방문지, 뭐 이런 뜻이겠죠. 뭐 visit을 써도 되겠습니다. Our last visit, 우리 마지막 방문지는 옥스퍼드였다. 오케이.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은 Christchurch College였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줘야 되겠죠. 아까 뭐 BNB 딱 얘기한 다음에 BNB에 대해서 쭉 얘기하듯이 Christchurch College 얘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24, 25 두 문장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정보가 나오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만한 그러한 장소다. 그 다음에 그게 언제부터 맨날 그랬냐, 100년 전부터 그랬냐, 그게 아니고 그것이 뭐한 이유로 해리포터 영화에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인기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기 있는 게 아니고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도대체 어느 장면에 나왔는데, 영화 속에서 해리와 and everyone else eat dinner, 저녁 식사한다. 어디에서? At the hall of the of Christchur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았으니까 내용은 연결돼서 기억나실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날짜 August 7th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our last stop was Oxford죠. 됐습니까? What was your last stop?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was your last stop? 됐습니까? 또는 뭐, Where was your last stop? 마지막 간 곳은 어디였니? Oxford였다. 그래서 Oxford는 University죠. 그 안에 작은 칼리지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Christchurch College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방문했다 무엇을? 됐습니까? 그래서 We first went to Christchurch College. 됐습니까? 뭐 예수교회 대학인가? 예수교회 대학인가? 뭐 하여튼 뭐 그렇네요. 자, 그럼 Christchurch College라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만한 어떤 장소를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럼 얘기에 대해서 그 다음 문장의 특징은 어떤 뭐 시제가 나와요. 무슨 시제? 전체적으로 문장 전체의 시제는 뭐다? 현재 완료 시제죠. 그래서 그것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가 되어져 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소가 되어져 왔다.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뭐 할 만한, 방문할 만한, 방문하기 위한. 그 다음에 언제부터 그랬는데, 언제부터 지금까지 그랬는데, 그것이 뭐한 이후로 지금까지?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어디에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해리포터 영화들 속에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문장이죠. 그래서 시작도 이거에서 문제로, 시험 문제로 나올 만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뭐라고요? It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그 중요한 시제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뭐 할 만한? To visit. How long에 대한 대답 이제 시작해야죠. Since it appeared where? In the Harry Potter movies. 한 편에만 나온 게 아니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된다. Christchurch College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Christchurch College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계속해서 Christchurch College 그 영화에서 어느 장면에 나왔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 그 영화 속에서 누구랑 누구들이? 해리포터와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 저녁 먹는다. 어디에서? Christchurch의 복도에서. 그래서 어디서? In the movies. Harry Potter and everyone else가 뭐 한다? Eat dinner 한다. 전치사? At the hall. 전치사? Of Christchurch. At the hall of Christchurc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게 마지막이었죠, 우리가 본 게. 그래서 심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August 7th 시작. Our last stop was Oxford. 마음 같아서는 Oxford도 비워놓고 싶었는데 내용 기억하고 있으라고. 됐습니까? Oxford가 마지막이고요. 그럼 가볼까요? We first visited Christchurch College. We first went to Christchurch College. 계속해서 It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it appeared in the Harry Potter movies. APPEARED. 해리는 왜 비워놨어요? 내용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거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she라고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Christ Church College.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she죠. Christ Church College. Christ Church College 다 쓸 필요 없죠. CCC라고 서로 알겠죠. Christ Church College has become a world famous place to visit since Christ Church College appeared.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지요. 오케이. 그래서 도대체 어느 장면에 나왔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에서? In the movies Harry and everyone else가 eat dinner where? At the hall of Christ Church. 내용 파악하라고요. 비워놨습니다. 전치사 at과 of 챙겨두시고요. Okay. Harry and everyone else는 안만 길어봤자 they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do가 들어있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되겠다. does 들어가 있는 거 안 되고요. 과거 안 되고요. 다른 시제 될 리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교재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요렇게 가겠죠. 자, also의 의미가 또 다른 행위를 했다. 두 번째 어디에서 한 거? Oxford에서 한 두 번째 일이죠. We also saw, 우리 또한 봤죠. What? 뭘 봤는데? Portraiture of famous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뭐 전체적인 구조는, 문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봤다. 초상화들. 어떤 초상화? 유명한 사람들의 초상화. 사람들 꾸며주고 싶대. 유명한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또 어떤 그 대학을 졸업했었던 유명한 사람들의 조상화를 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후 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건 that 가능하죠? 그럼 생략 가능 불가능? 생략은 안 되죠. 주격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후나 that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that도 되니까 뭐 요 근처에 어디 that 나온 거 없었나? 웬일로 대시 이렇게 안 나오냐. 신기하네. 웬만하면 대시 하나 나올 뻔도 한데. 어쨌든 대세 종류 관계대명사 대시고 후로 바꿀 수 있고 후로 바꿀 수 위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선행사가 사물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뭐를 졸업하다 할 때 graduate from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예고편 하나 할게. 예고편. 예고편. 이제 여러분들 3학년 때 곧 이것도 배우게 될 건데 크게 어렵지 않고 지금 살짝 설명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곧 배우게 될 문법에 대한 예고편을 하나 하면요. 사실은 graduate의 형태는 물론 지금처럼 graduated 일단 graduated의 형태 이 굳이 이 형태가 된 이유는 뭡니까? 이 유명한 사람들이 졸업했던 게 언제일 테니까 언제 졸업한 사람들이야?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당연히 과거에 졸업한 사람들의 초상화지. 됐습니까? 미래에 졸업할 사람들의 초상화. 넌 유명해질 거면 미리 그려놓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태인데, 근데 사실은 graduated 해도 되고 좀 더 엄밀하게 따지면 사실은 여기는 이거 말고 뭐가 와야 될 자리냐 하면요, had graduated
graduated가 오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가 있어요. Who had graduated from the college 하는 게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맞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also saw portraits of famous people who had graduated from the college 하는 게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had graduated를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할 것 같아? had graduated를 보고 무슨 시제라고 할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 뭐라고? 그렇지.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를 예정이다? 과거 완료라고 부를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자리에 graduated를 써도 뭐 크게 뭐 틀린 문장까지는 아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had graduated가 맞다 그랬어. 그럼 왜 그럴까? 여기 보세요. 봤던 그 시제가 뭐야? 봤다. 과거에 봤대죠.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졸업한 거는 얘들이 이 초상화를 봤던 시점보다 더 과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를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는 뭘 쓴다? 문법적으로 과거 완료라고 부르는 녀석을 쓰고 그 녀석의 형태는 우리가 현재 완료가 have pp나 has pp였잖아. 그쵸? 그러면 have나 has의 과거형이 had니까 had pp를 쓰면 과거 완료가 되고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를 예정이다? 대과거라고 부르게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예고편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We also saw portraits of famous people who had graduated from the college. 전시 다 from 챙겨주시고요. 빈칸이면 채워넣을 수 있고 엉뚱한 거 들어가 있으면 from으로 바꿔 쓸 수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왜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갑자기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이러면 이게 배운 순서대로 몇 번째 배운 when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when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기준으로 하면 몇 번째 배운 when이다. 두 번째 배운 when이고 됐습니까? 의미는 뭐뭐 할 때란 뜻이죠. 제일 먼저 배운 거는 언제란 뜻의 when을 제일 먼저 배웠죠. 의문사 when 제일 먼저 배웠죠. 그 다음 배운 게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when은 세 번째 when은 뭐였어 규준아? 뭐라고 불리는 녀석 배운 적 있다?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말고 관계부사도 있어요. 뭐 이거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짚어줄 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있었단데 이렇게 합치니까 우리가 있었을 때 이 말이네요. 우리가 뭐 우리말스럽게 하면 우리가 밖에 나왔을 때겠죠. 우리가 그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됐습니까? 우리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I walked 내가 걸어갔죠. To the famous olive tree 유명한 올리브 나무에게 걸어갔고요. And touched I가 생겼댔죠 뭐 당연히 And I touched the tree The olive tree 올리브 나무를 만졌다. 네, 뭐 초상화 보고 나서 밖에 나오면 밖에 이제 나오면 건물 밖에 나오면 초상화가 있는 건물 밖에 나오면 유명한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만지면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미신 비슷한 게 있겠죠. 오케이. I said는 원래는 요렇게 가는 게 좋은데 너무 이게 얘가 한 말이 길어서 중간에 끼워놨어요. 원래는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I said 였는데 중간에 넣어놓은 겁니다. 내가 이 올리브 나무를 만졌기 때문에 내가 뭐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옥스퍼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조금 이따 여러분들이 뭐를 배울 거냐면요 because랑 because of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이라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먼저 얘기하면 because는 문법적으로 먼저 설명하면 because는 접속사고 because of는 전치사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뭐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지금은. 그러니까 뭐 그거를 쓸데없이 써놓은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건 as나 since가 있습니다. As I touched this tree, since I touched this tree. 네? since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은 뭐야? 뭐뭐 이후로 지금까지죠. 그게 1번 뜻이고 그럼 2번 뜻은 뭐란 말이야? because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내가 since I touched 내가 이 나무를 만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as 같은 경우에도 as는 좀 예 좀 뭐 짜증나요. as 뭐 보통 한 세 가지인데 그중에 because 대신에 as가 쓰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뭐 나중에 뭐 계속해서 정확하게 as에 대해서 어차피 뭐 그냥 이건 들어두세요. as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들어두세요. as가 세 가지 as가 있습니다. 한번 추측해 보세요. 한번 첫 번째 거 as 들어 있는 거 한번 뭐 굳이 쓸 필요 없어 그냥 봐도 읽어 보세요. As I was 10, I met 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읽어볼까요? As I was tired, I went to bed early. 그 다음에 세 번째 Do it as I said. 됐습니까?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렇죠. 내가 10살이었을 때 난 그녀를 만났습니다. 이 as를 보고 time as라고 합니다. time as.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뜻일 것 같아? 이건 방금 했던 그 뜻이죠. 그래서 얘는 뭐 내가 피곤했기 때문에 일찍 자러 갔어. 이걸 보고 reason, 이유의 as라고 합니다. reason의 as가 있고요. 그 다음에 do it as I said. 이건 뭔 뜻일 것 같아? 그것을 해라. as I said. 내가 말했던 대로 내가 말했던 대로 해.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 이란 뜻의 as입니다. 방법의 as라 해. 방법의 as. manner의 as라면 manner. 내가 말했던 대로 뭐뭐와 같은 식으로 이 세 번째 as는 여러분들이 언제 이미 만나본 적이 있냐면요 이 as she is as tall as 원래는 뭐 원칙적으로 요거 쓰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칙은 아니지만 요렇게도 틀리진 않았죠. 그래서 그녀가 만큼이나 크다. 누구하고 같은 식으로 나하고 같은 식으로 그녀가 나만큼 키 크다 할 때 이 as가 이 as하고 같은 방법의 as라고 매너의 as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as가 미리 좀 봐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Since I touched this tree, because I touched this tree. 뭐 여기에 그럼 어쨌든 여기에는 because of는 올 수 없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라요. Because of를 꼭 쓰고 싶어? 뭐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있겠다. Because of touching this tree. 됐습니까? Touching this tree가 왜 because of touching this tree는 왜 돼요? Touching this tree의 뜻은 이 나무 만지는 것이고 안 만길어봤자 is이니까 because of is은 된단 말입니다.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 주어 동사 없이 명사만 오는 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Okay, because of touching this tree. because I touched this tree. 그다음에 I will enter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get into가 get into 뒤에 이렇게 대학교 이름 나왔으니까 get into가 뭐 어디 안에 들어가던데 입학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I will enter Oxford University. 그러니까 get into가 enter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enter는 visit 같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get은 go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get은 get Oxford University 할 수가 없는 거죠. into라는 전치사가 있어줘야지만 입학하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enter는 enter into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enter into Oxford University 하면 안 돼. visit to Korea 하면 안 되듯이 visit Korea enter Oxford University 됐습니까? 그래서 enter 뒤에 뭘 쓰면 안 된다? into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get into enter enter the room이지 enter into the room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전치사를 꼭 써야 할 동사와 전치사를 써서는 안 되는 동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한국 학생들, 중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한테는 어렵겠죠. 이탈리아 학생들, 스페인 학생들, 독일 학생들한테는 쉽겠죠. 왜? 걔들은 전치사가 있을 테니까. 우린 전치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hen. 일단 then에 then 하면 선생님이 뭐 번호를 세 개 쓰는데요. 한번 뜻을 추측해 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에 자, 총 세 가지 대는 있죠. Mix the eggs and milk, then pour it onto the frying pan. 이 대는 무슨 뜻일까? 그런 다음. 그런 다음이죠. 됐습니까? 대의 첫 번째 뜻 after that의 뜻이 있습니다. After that. 달걀과 우유를 섞으세요. After that, 그런 다음 pour it 섞은 것을 부으세요. 프라이팬 위에다가 After that, 그러니까 어떤 뭐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거 하세요 할 때 쓰는 then이 있죠. 그런 다음 그 다음에 두 번째 Do you like chocolate? Then why don't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in Italy? 당신은 초콜릿을 좋아하시나요? 오케이 그러면 됐습니까? 덴의 두 번째 뜻 그러면 초콜릿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하는 초콜릿 축제에 방문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서 이 덴은 뭐랑 바꿔 쓸 수 있는 덴이다? If so죠. If so 만약 그렇다 If you like chocolate 대신 온 덴입니다. If you like chocolate If so 만약 그렇다면 그러면 그렇다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데는 있고요. 그 다음에 I was very sick then. 이 the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At that time이죠. 그래서 무슨 뜻의 then? 그때란 뜻의 then이 있습니다. 그때 과거의 어떤 순간을 얘기하는 then. 난 그때 매우 아팠어. 그래서 after that, if so, at that time. 세 가지 뜻 정도의 대는 중학생이면 알아두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는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중에서 at that time이죠. 그때 말이죠.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when I said겠죠. When I said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를 then으로 줄여놨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됐습니까? 그때 My brother가 said to me 나에게 말했다. 전치사 with 꼭 챙겨두라 했어요. 미소 지으면서 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했다? With a smile. 전치사 with 챙겨주세요. 미소 지으며 with a smil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나는 벽에 걸려 있는 너의 초상화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빨리 보고 싶다인데 이거 단어 했을 때 단어 할 때 can't wait to do 대신 쓸 수 있는 거 내가 얘기했는데 can't wait to do. 학교에서 혹시 can't wait to do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안 가르쳐 주는가요? 안 했어요? 이거 혹시 했나요?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도 했어? 아 학교에서도 뭐 이 정도까지 아니고 자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portrait on the wall 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익히는데 여러분들 시간 걸리기 때문에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r portrait on the wall. 기대 표현. 혹시 I'm eager to see 이거는 학교에서 안 했나요? 기억이 안 난다. 오케이. 그래서 기대 표현은 여러분들 다양한 표현 방법을 미리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거가 갈망하는, 열망하는 이런 뜻입니다. I'm eager to see. 나는 to see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다. I'm eager to see.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I can't wait to see. Can't wait to do. Be eager to do. Look forward to 이때 to 주의했어 Look forward to 할 때 to는 to 부정 얘들은 to 부정사를 만들면 돼 근데 이 to는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go to school 할 때 to야 그 말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뭐의 to다? 전치사의 to다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야? 동사가 오고 싶으면 자 이런 거 있죠 5시에 만나는 거 어때? How about How about meeting at 5?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놓고 자꾸 맞냐 틀렸냐 물어보더라?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시험 많습니다. 자, 이때는 반드시 뭐가 된다? 이게 뭐뭐는 어때인데 여기에는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뭐 할 수 있는 녀석이 와야 돼? 그거 어때? 이거잖아. 그래서 5시에 만나 다가와야 돼. 만나는 것이 와야 돼. 만나는 것의 형태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이 형태가 와야 되는데 선생님 그렇다면 만나는 것은 뭐도 되잖아요 이것도 되잖아요 근데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안 되냐 얘는 물론 to 부정사의 to지만 생긴 게 뭐랑 똑같아서 전치사의 to랑 똑같아서 이렇게 하면 마치 전치사가 연달아 두 번 나오는 느낌입니다 about 전치사예요 전치사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뭘 배운 적 있냐 전치사의 목적으로서는 동사가 사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어떤 형태로 와야 된다? 동명사로 와야 된다 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I am good at to swim이야 I am good at swimming이야 난 수영 잘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I am good at swimming 해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사가 오고 싶은 동명사로만 돼야 돼 근데 얘가 to 부정사의 to가 아니라 전치사의 to란 말이야 얘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꾸 어떻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문제 이제 곧 나온다. 나는 빨리 보고 싶다라는 표현은 I am looking forward to see you soon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나오는데 이건 절대로 안 돼요. 얘는 to 부정사의 to지만 얘는 전사의 to라서 얘는 이런 형태로 와야 된다는 거 미리 좀 봐두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그 다음에 루시's drawing tips create your own avatar 그러니까 뭐 일기장에 뭐 루시 자신을 대신하는 어떤 아바타가 그려져 있겠죠 뭐 어디쯤에 있을까 올리브 나무를 터치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릴 때 했을래나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죠 선생님은 교과서 그림은 못 봐가지고 교과서 그림에 마지막 날 일기장에 그림 나올 텐데 뭐 루시 자신의 모습이 어떤 행동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나요? 응? 모른다 교과서를 안 봐서
뭐 하여튼 루시 자신의 모습이 마지막 날 일기장에 어떤 행동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r drawing journal will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너의 그림 일기가 훨씬 더 흥미로워질 것이다. 자, 그림 일기장이 흥미를 느낍니까? 흥미를 느끼게 만듭니까? 이 질문이죠. 얘에 대해서 그림 일기장이 흥미를 느끼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무슨 형태 ing형 와야지 ed형 오면 안 된다. 인터러스팅 드로잉 저널이 될 것이다 말이죠. 인터러스티드 드로잉 저널이란 말은 불가능하죠. 흥미로운 그림 일기 인터러스팅 드로잉 저널 인터러스팅 무비 하듯이 interesting book 하듯이 interesting ing 형태 와야 된다는 거고. 자, 그럼 much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초록색으로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일단 뭐부터 얘기할까? 오케이. 그럼 매우 키가 크다 이 말이죠. 뭐 물론 이거 대신에 이런 것도 같은 뜻이고요. 다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키 크다고? 매우 키 크다. 매우 키 크다. 진짜로 키 크다. 얘 전부 다 어찌시들이에요. 어찌시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부사란 말이에요. 부사. 됐습니까? 근데 얘는 다 원급입니까? 비교급입니까? 최상급입니까? 다 원급이죠, 이런 걸. 그러니까 그래서 very나 so 이런 애들은 원급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어찌시란 말이에요. 어찌였던 very tall, 어찌였던 so tall. 됐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보다 키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매우 더 크답니까? 훨씬 더 크답니까? 여기에 뭔가를 넣으라면 톨러를 꾸며주는 말을 넣으라면 부사를 하나 넣으라면 그는 나보다 매우 더 크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습니까? 훨씬 더 크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습니까? 당연히 그는 나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표현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훨씬이란 뜻을 가진 녀석이 몇 녀석 있었더라? 훨씬 몇 종 세트? 5종 세트 됐습니까? 그래서 much taller, still taller, far taller, a lot taller, even taller. 얘들이 전부 다 무슨 뜻을 가진 애들이다? 훨씬이란 뜻을 가진 애들이란 말이야. 그가 나보다 훨씬 더 키가 커요 라는 말 하고 싶으면 He is much taller than me. He is still taller than me. He is far taller than me. He is a lot taller than me. He is even taller than me. 라고 해야 된다고. 그리고 뭐 하면 절대로 안 된다? He is very taller than me 하면 안 된다. 'He is so taller than me'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시험 문제로 그동안 나왔던 걸 보면 어떤 유형이냐?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이 자리에다가 very나 so를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유형. 얘들 절대로 안 된다. 얘들은 원급을 꾸며줄 녀석이지 more interesting 같은 비교급을 꾸며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much에다가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골라라 라는 유형입니다.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much more interesting, still more interesting, far more interesting, a lot more interesting, even more interesting. still 여러분들 알고 있는 첫 번째 뜻은 여전히 아직도죠. 근데 무슨 뜻도 있다? 훨씬이라는 뜻도 있단 말이야. far, 먼, 멀리란 뜻으로 먼저 만났죠? 근데 훨씬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thanks a lot, 많이 란 뜻으로 만나봤죠? 많이 고맙다. 근데 무슨 뜻도 있다? 훨씬이란 뜻도 있단 말이야. even, 심지어 란 뜻으로 먼저 만나봤죠? 근데 훨씬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뭐 입이 외우는 겁니다. Much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even better 이런 식으로. Better는 굿의 비교급이죠. Very good, so good 이건 맞는 표현이죠. 하지만 very better 이런 건 없어요. Much better, still better, far better, a lot better, even better. 그래서 훨씬 몇 종 세트? 훨씬 5종 세트. 그래서 두 가지 유형, 이 자리에 very나 so를 써놓고 만약 틀렸냐 묻는 유형, 또는 얘 대신 쓸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유형. 얘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걸 모두 고르세요 이런 유형도 종종 출제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옥스퍼드에서 한 두 번째 일을 얘기하려니까 also가 들어있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또한 봤죠. 뭘 봤어요? 초상화 봤어. 그쵸? 오케이. 우리가 뭐뭐의 사진을 할 때 picture of 하잖아. take a picture of 하잖아. 그것처럼 portrait of를 쓰겠죠. 전치사 of를 쓰는 이유. 뭐뭐를 찍은 사진이 picture of면 뭐뭐를 그린 초상화는 portrait of겠죠. 그래서 뭐를 그린 초상화냐? 유명한 사람들. 아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뭐 했던 그 대학교를 뭐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겠죠. 크라이스트 처치 칼리지를 졸업했었던 뭐 여기 동사의 형태 과거, 과거여야 된다는 거. 뭐 후, 댓, 뭐 생략 안 된다 이런 거. 프롬 챙기시고요. 자, 이제 봤어. 이제 뭐 볼 거 다 했네 뭐. 그러니까 되게 볼 거 없겠다. 솔직히. 가갖고 여기서 해리포터 찍었네. 초상화 있네. 이 사람도 여기 졸업했어? 근데 난 저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면. 뭐,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왔어. 밖에 나왔더니 뭐가 있어? 올리브 나무가 있어. 유명해. 그쵸? 만졌어. 만지면서 내가 뭐라 그래? 만졌기 때문에, 만지게 원인, 결과가 졸업, 뭐 하게 될 거다? 입학하게 될 거다. 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옆에 오빠가 막 성질 내면서, 아니죠. 그렇죠? 나에게 말했죠. 어찌 말했어? 어찌 말했어? 어찌 말했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미소 지으며가 뭐라고요? With a smile. 전치사 with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벽에 걸려있는 초상화 빨리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Can't wait to see. Can't wait to do 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고 이제 너만의 아바타 만들어라. 여기다 넣을 만한 말이 then이네. Create your own avatar, then your drawing journal will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무슨 뜻으로 쓴 then입니까? If so죠. 그리고 좀 더 풀면 if you create your own avatar를 여기다 넣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으면 일기장에 너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모양의 아바타가 너를 대신하는 어떤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기 쓴 사람, 그러니까 아바타를 여기서 얘기하는 아바타를 좀 영영풀이로 풀어서 얘기하라면 the character of the writer죠. 그렇죠. 일기 쓴 사람의 대신하는 어떤 등장인물을 아바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런 아바타를 만들면 훨씬 더 재미있어질 거야. 그러니까 네가 뭘 했는지 사람들한테 네가 일기장 남한테 보여주지 않을 텐데 하여튼 자기가 보겠죠 뭐. 하여튼 재밌어질 거다. 됐습니까? 얘는 뭐 단순한 일기라기보다는 기행분이니까 뭐 남들한테 보여줄 수도 있겠죠. 온 세상 대한민국 애들 다 보고 있네 일기장. 됐습니까? 루시한테 동의 받았을까 이거? 오케이. 뭐 기행분이니까 보여줘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봤다, 나왔다, 만졌다, 들어갈 거다, 말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됐습니다. 순서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we also saw what portrait 뭐를 그렸으니까 전치사 picture 하듯이 portrait of 어떤 people? famous people.
people 설명해야지. 어떤 people은 people인데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됐습니까? That graduated, who graduated from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of 챙기시고요. 오케이. 뭐 이제 더 할 거 없으니까 이제 뭐해? 밖으로 나와야지. 됐습니까? 밖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돼 있네요. 밖으로 나왔을 우리가 있었을 때 그 건물 밖에 이런 식으로 영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있었을 때 어디에 있었을 때 그 건물 밖에 있었을 때 나는 걸어서 어디 갔다? 올리브 나무로 가서 그리고 그걸 만졌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when we were where outside the building. I walked where? To the famous olive tree. And I touched the tree. 그리고 쌍따옴표 나오죠. 그렇죠? 내가 만졌기 때문에, 무슨 시제 만졌기 때문에, 과거 시제 만졌기 때문에, 무슨 시제 입학할 거다, 미래 시제 입학할 거다. 그래서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Oxford는 종합대학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누구 등장할 차례야? My brother 등장할 차례죠. 그때 그 순간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 뭐 했다? 나에게 말했다. 어찌 말했어? 미소 지으며 못 견디겠다. 뭐 하고 싶어서?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뭐를 보고 싶어서? 너의 초상화. 어디에 걸려있는? 벽에 걸려있는. 그래서 그러자 then my brother said to me 어찌? With a smile. I can't wait to see what your portrait on the wall.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Lucy's drawing tips죠. 뭐 하랍니까? 만들랍니다. 너 자신의 아바타를. 됐습니까? 자신의 할 때 O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해라? Create 해라. You are O로 시작하는 거죠. Your own avatar. 됐습니까? 너만의 아바타를. Own은 소유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지금은 그건 아니고 소유격을 강조하려고 사용한 own이라고 합니다. Your avatar만 해도 되는데 Your own avatar에서 너의, 너 자신만의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Your avatar만 해도 되는데 얘를 강조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너만의 이란 뜻으로 하고 싶어서. 오케이. 그래서 if you create your own avatar, your 다음 문장 시작은 your죠. your drawing journal. 미 시제는 미래니까 will become 훨씬 더 흥미로운 much more interesting. So나 very는 이 자리에 안 된다. 됐습니까? Much more interesting, even still a lot. 이런 것도 있었으나 far.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심화로 만나 봅시다. 오케이. We also 문장부터죠. 그래서 첫 글자만 쓰면서 빨리 따라와 주세요. We also saw what of what? Portrait of famous people who graduated from the college. 'We also saw portraits of famous people who graduated. 시제 과거니까. From the college. From 여기서 the college는 뭐 Christ Church College를 얘기하겠죠. College니까. We also saw portraits of famous people who graduated from college. Multi 되는 거 있나요?
Have seen 될 리가 없죠. 이게 되려 그러면 지금도 보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멀티 되는 거 없어? 되죠. 관계사니까. Who graduated? People who graduated. People that graduated from the college.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준비됐죠? 가볼까요?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I walked to the famous olive tree and touched it. When we were outside the building, I walked to the famous olive tree and I touched the tree. The tree는 단수니까 댐으로 받을 수는 없을 거고요. 멀티 되는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본문에 있는 대로 Becaus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네, 멀티 되는 친구 있나요? 센스 있네요. Since I touched this tree, I said I will get into Oxford University. 자, 여기 into가 있으니까 get입니다. into가 없다면 enter 써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I will enter Oxford University. Because of는 주어 동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다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될 리가 없고요. 그 다음 부분 준비됐죠? 가볼까요? 그때 then my brother said to me 어찌 with a smile I can't wait to see your portrait on the wall. 오케이, can't wait to do. can't wait to 동사원형. THAN은 너보다 더 커 할 때 비교급 할 때 쓰는 거니까 이 자리에 올 리가 없고요. 멀티 되는 건 없네요. 그 다음 거 마지막 부분 Lucy's drawing tips였죠. 소유격 와야 될 자리죠. Lucy's drawing tips. 그래서 뭐해라 create해라 무엇을 your own avatar. create가 되면 make가 안 될 리가 없죠. 지금은 make your own avat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앞 글자만 쓰면서 빨리 따라와 주세요. Your drawing journal will become 일단 본문대로 하면 much more interesting. Will become much more interesting. Much more, a lot more, far more, even more, still more. 베리는 될 리가 없다. 그러니까 훨씬 5종 세트 다 모아놨네. So, 베리는 안 된다. Much more, a lot more, far more, even more, still more interesting.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것이다. 됐습니까? 지워도 되죠? 뿅. 그 다음 계속해서 내가 오가도 좋지? 아니 참 사과도 좋지? 예. 오케이, 사과 단어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씨 명사들 모아놨습니다. 뭐 명사들 공부하면서 이제 살펴보면서 이게 셀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뭐 또는 뭐 동사 형태는 무엇일까, 형용사 형태는 무엇일까 이런 거 파생어 학습이라는 거. 또는 뭐 뭐 여기는 반대말 같은 형용사가 아니니까 형용사 부사가 아니니까 반대말은 뭐 별로 생각
할 일은 잘 없긴 한데 뭐 enemy 같은 경우에 반대말은 friend다 뭐 이런 반대말도 생각할 필요도 있고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어휘 학습합니다. 오케이, 먼저 기회가 보이네요. 기회는 chance고 같은 말은 opportunit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chance, an opportunity 할 수 있죠, 셀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회, chance, an opportunity. Chances, opportunities 이렇게 복수형도 될 거고요. 어, 그러면 그녀를 만날 기회. 그녀를 만날 기회. Chance to meet her 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뭐 할 기회 할 때 chance to do 형용사 전문법 뒤에다 딱딱 붙이기 딱 좋은 단어 중에 하나죠. 맞습니까? 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볼 기회, 뭐 chance to try some delicious food, chance to do, opportunity to do 하면 뒤에 붙어 있는 to 부정사의 형용사 영어법으로서 뭐뭐 할 기회, 뭐뭐 하기 위한 기회 이런 표현 많이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상태 조건 condition이죠. condition 상황 조건. 뭐 condition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conditional은 무슨 뜻일까? conditional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이런 뜻이죠. conditional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나중에 뭐 고등어 어휘 되면 만나보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미 이거 뭐 이거 있잖아. 쿡 같은 경우에 뭐 중1 입학할 때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만. 그쵸? 운전하다 드라이브, 운전하는 사람 드라이버, 빵을 굽다 베이크, 빵 굽는 사람 베이커, 이러다가 요리하다 쿡, 요리하는 사람 쿠커 이러면 안 되죠. 됐습니까? 쿠커도 있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쿠커는 무슨 뜻이다? 조리 기구란 뜻이죠. 얘는 ER을 붙여서 사람이 아니고 뭐가 된다? 얘는 도구가 되죠. 보통 ER 붙으면 사람 되는데. 오케이. 그리고 요리사란 뜻일 때 비슷한 말은 뭐가 있나요? 요리사란 뜻일 때 뭐 똑같은 느낌은 아닌데 비슷한 느낌은 뭐가 있어요? 셰프가 있죠. 그렇죠? 셰프, 쿡, 요리사란 뜻으로 많이 쓰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장치 기구는 이거 왜 핸드 느낌이지? 디바이스죠, 디바이스. 맞습니까? 장치 기구는 디바이스. 일렉트릭 디바이스는 뭐예요? 일렉트릭 디바이스. 전자 장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뭐 컴퓨터라든지 뭐 스마트폰, 뭐 패드 이런 것들을 일렉트릭 디바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랑 파생어 하나 해볼까요? 파생어로서 뭐가 있다? device가 있고 device, device. device는 뭐하고 같은 뜻이냐면 얘는 invent하고 같은 뜻이죠. 그러면 device의 뜻은 뭐하다? 창조하다, 발명하다, 만들어내다. device, device. 충고가 뭐예요? 충고. advice죠. advice죠. 충고하다는 advise죠. advise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evice, device. 아, 이거 중3 때, 아, 중3 사과에도 이게 이 단어가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이게 했는 느낌이 드는구나. 중3 사단어에도 device가 나오는데 중2 사단어에도 나오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니들 거 맞지? 똑같은 단어가 나와서. 그 다음에 질병은 disease죠. disease. 비슷한 말은 뭐가 있다? illness가 있죠. illness. illness에서 얘 파생어 있죠? 파생어 ill 무슨 뜻이었더라?
아픈이라는 형용사였죠. 뭐 sick하고 똑같은 뜻으로 학생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똑같은 느낌은 아니야. ill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병에 걸려서 아픈 그런 느낌이고요. sick은 그냥 뭐 아픈 거. 질병에 걸려서 아픈 느낌은 ill 뭐 이런 느낌이고 sick은 그냥 아픈 거. disease, illness. 오케이. 그 다음에 호의, 부탁. 가끔씩 보면 뭐 머시매들 이거랑 뭐 똑같이 생각하는 애들인데 이거는 가드죠, 가드. 그렇죠? 보호해주는 거죠. 프로텍션이죠, 이거. 프로텍션. 그러니까 호의는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친절한 행위를 하는 걸 보고 호의라 그러죠. 그리고 favor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과의 주요 대화 표현에 뭐가 나올 예정이야? Can you do me a favor? 이게 나오겠죠. 부탁하기. Can you do me a favor? Can you help me? 뭐 이런 것도 나오겠네요. Can you do me a favor? Bigo 하나 할까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Flavor죠, flavor. Flavor의 뜻은 맛이란 뜻이죠, 이건. Favor, 호의 부탁, flavor, 맛. 오케이. 그 다음에 세대는 generation.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세대 차이 혹시 아는 사람? Generation gap이죠, gap. Gap 하면 틈, 차이 이런 뜻이니까 세대 차이가 뭐라고요? Generation gap, GAP. 됐습니까? Generation, 세대. 그 다음에 뒤꿈치 heel, high heel 이렇게 얘기하죠. 비교 이것도 알죠? 뭔지도 알죠? heel. 그렇죠. 이건 뭐예요? 언덕이죠, 이건. 뭐 high heel 할 때 이거 써갖고 높은 언덕 만들지 마시고요. 발음 비슷하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발명품. 발명품. 발명. invention. 발명하다. invent. 발명가. inventor. 아까 inventor하고 같은 말 하나 만나봤죠? 뭐였더라? device였나? se였나? 동사니까 se죠. device. device에서 만들어진 게 invention, device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교훈 lesson 뭐 물론 수업이란 뜻도 있죠. 수업 받다 take a lesson, take a piano lesson 뭐 이렇게 쓰죠. take 써서 take a lesson, go on a vacation 통째로 외워야 될 것들. take a lesson, go on a vacation, take a walk. 오케이. 그 다음에 재료 소재는 material 이죠. 재료 소재 material. 여러가지 material들을 가지고 invention을 만들 수 있겠죠. inventor가 이런 material이 나을까 아니면 저런 material이 더 나을까, 어느 것이 better 할까, 어느 material이 더 나을까 고민한 다음에 적절한 proper, right한 suitable한 material을 가지고 어떤 invention을 만들어내겠죠. material, substance, material, 재료, 소재. 오케이. 그 다음에 압력, pressure, under pressure. 압력을 받고 있는 하면 under pressure 하면 되겠죠. 스트레스 받고 있는 under pressure, pressure. 동사 형태는 뭐예요?
동사는 누르다니까 뭐예요? 프레스. 프레스겠죠. 누르다 뜻은 press, pressure. 높은 압력, high pressure. 그 다음에 과제 계획, project. 프로젝트는 뭐 뭔가를 발사하다, 발사체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에서는 뭐 과제 계획, when can you finish the project? 뭐 이렇게 쓰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안전, safety. 안전한, safe. safety, safe. 그러면 위험, danger. 단 거 먹으면 위험하죠. 그러면 위험한, dangerous. 단계로 우스. safety, safe, danger, dangerous.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뭐 알맞은 걸 빈칸에다 써놓으세요 해놓고, safety, safe 연결해놓고, 그 옆에다가 danger 써놨으면 그 옆에는 dangerous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명사, 형용사, 명사, 형용사. 위험, 위험한, 안전, 안전한. safe하고 dangerous는 어떤 시, safety하고 danger는 명사 이름 시. 그 다음에 감지기는 sensor죠. 그러니까 sensor. 그러면 압력 센서는 pressure sensor. 그쵸. 온도 센서는 temperature sens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충격, shock. 물론 shock는 충격이란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쇼킹을 본 적이 있잖아. 그쵸? 쇼킹이란 거 본 적 있어 없어? 여기 ing 붙인 거 본 적 있으면 얘는 동사로도 쓰인단 말이죠. 그러면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겠다? 충격을 주다 라는 뜻이겠죠. 뭔가에 쇼크를 주면, 충격을 주면 뭐가 발생해요? 순간적인 하이 프레셔가 생기겠죠. 그럼 하이 프레셔를 어떤 센서가 감지해서 뭐 적절한 곳에 알림을 발송한다든지 뭐 이런 디바이스를 만들 수도, 인벤트 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단어는 뭐 트리아 이런 거나 뭐 발명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야, 본문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신호, signal. 됐습니까? signal. 그 다음에 시행착오네요. 그렇죠? 시도와 실수 이런 식이죠. 영어 뜻은. 그래서 시행착오, trial and error. 됐습니까? trial and error. 시행착오. 수많은 뭐 many trials and errors를 거쳐야지 뭔가를 인벤트 할 수 있겠죠. 크리에이트 할 수 있겠죠. 어떤 디바이스를. 뭐 이 매트리얼이 나을까, 저 머트리얼이 나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트라이 해보는 게, 해봤는데 했다가 실패하고 했다가 실패하고 마지막에 성공하고 하는 걸 보고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한다. 그러니까 오케이. 트라이얼은 명사죠. 동사형은 뭐예요? 딱 봐도 알겠죠. 동사는 뭐겠다? 트라이겠지 뭐. 됐습니까? 시도해보다. 트라이가 노력하다 라는 뜻도 있고 시도해보다 라는 뜻도 있죠. 시험삼아 해보다. 트라이 동사, 트라이얼 명사. 그 다음에 자원봉사, 자원봉사하다. 뭐 자원봉사자란 뜻도 있어. 이건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하는 사람. volunteer죠. volunteer. I volunteered. 이렇게 하면 동사로 쓰인 거고, he is a volunteer 하면 자원봉사자고, volunteer work 이렇게 하면 자원봉사고요. 뭐 지원자, 네 혼자 다 해라. 뭐 명사도 하고 동사도 하고 뭐 사람도 하고 다 해라. volunteer. 요런 단어들이고요. 형용사 부사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고요. 클래스 카드에 이제 4단원의 단어뿐만 아니고 뭐 단어 3종 세트, 단어, 단어 영역, 영역풀이 속 단어, 그리고 영역풀이랑 영역풀이 속 단어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휘를 안 쌓아놓으면 고등학교랑 큰일 납니다. 오케이, 수고 다녔습니다.